내장에 끼는 이 이소성 지방 얼마나 있는지 제가 1분 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은요,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너비만큼 한번 벌려 보실게요. 네. 자, 양손은요, 허리에 올립니다. 자, 이 자세 그대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거예요. 네. 자, 허리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때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어깨 너비 2배 이상으로 다리를 너무 벌리게 되면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.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. 1분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동작이 약간 스쿼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. 이소성 지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? 사실 이소성 지방은요, 이 근육량이 떨어질수록 더 잘,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근데 우리 몸에서요, 근육이 가장 많은 곳, 바로 허벅지죠. 네, 이 허벅지의 근력이 떨어졌다면은 그만큼 전신의 근육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이소성 지방이 축적됐을 가능성도 크게 되겠죠. 그럼 혹시 목표 기준치 뭐 이런 게 네. 있을까요? 이게 연령대로 좀 다른데요. 1분간 20대는 40회 이상, 30대는 30에서 39회, 40대는 20에서 29회, 50대 이상은요, 한 10번 이상 정도 하시면은 이소성 지방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. 혹시 괜찮다면 저랑 같이 누려보실 분 계신가요? 네? 네? 아, 그럼 우리 5번, 6번, 우리 어머니 한번 모셔볼까요? 예. 연세가 자.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얘기. 네? 65세. 65세. 네. 네. 58세. 58세. 그러면 둘 다 10번 이상 하시면 되겠네요. 10번에서 19번. 19번. 그렇죠. 네. 자,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추시계 누를 테니까요. 1분 동안 셀게요. 자, 준비 시작. 오우, 잘하시는데. 어머니 잘하시는데? 지윤 씨 지금 같아요 거의. 와. 속도가 똑같은데요? 이거 빨리 한다고 좋지 않아요, 그죠? 선생님 그쵸? 우리 가운데 어머니 조금 힘들어하십니다. 네. 조금 더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, 어머니. 좀 더 내려오셔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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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나. 어머니들! 이제 어휴. 40초 됐어요. 와. 자, 지금 50초밖에 안 됐어요. 네. 어디 가세요, 어머니? 어디 가세요? 네. 어머니? 아, 잠깐 끝났나요? 네, 이제 끝났습니다. 네. 딱 맞췄다, 딱 맞췄다. 야! 네. 30대 맞네, 30대. 아, 그럼요. 일단은, 네. 노지훈 씨는 이제 30대잖아요. 그래서 30개 이상을 하셨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고, 사실 어머님들은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. 맞아요. 자세가 아주 정확하진 않았어요. 예.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찌됐든 지금 크게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으니까요. 뭐, 이소성 지방에 대한 걱정은 세 분 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와우.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어머니 두 분 어떠셨어요? 네, 할 만 했어요. 할 만 하셨다. 야. 아. 5번 어머님은 어떠셨어요?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네. 저보다 훨씬 편해 보이시는데요. 괜찮으세요? 네.